근데 원형부정사란 말은 계속하는 게 투정사의 기본 모양이 어떻게 되니까 투정사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원형부정사란 뭐냐면 이 투가 없는 상태로 동사 원형으로 투정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원형부정사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지각이나 사역동사는 목적어단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정확히 말하면 뭐가 나와야 돼? 원형부정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동사 원형 앞에 뭐가 숨어있는 거지? 투가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 투가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 투가 숨어있는 거. 여기 이거 하는 거구나. 이걸 뭐라고 한다? 원형부정사. 물론 지각동사의 경우는 목적어단에 뭘 쓰는 경우도 있어. ing를 쓰는 경우도 있지. 어쩔 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나는 들었다. 걔가 짓고 있는 것을 들은 거죠. 밤에. 다시 정리해볼게요. 다시. 빨리 얘기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하나씩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고요. 다시 사역동사는 목적어단에 뭐라고 해야 돼? 동사 원형이 오죠. 근데 안에 뭐가 숨어있는 거다? 투가 숨어있는 거라서 원형부정사를 부른다. 지각동사는 목적어단에 뭐라고 해야 돼? 원형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진행의미를 나타낼 때는 ing가 오기도 한다. 진행의미일 때는. 이제 네, 해보자. 1번 해볼게. 1번 해볼까? 다시 먼저 보자. 메인 무슨 동사? 사역동사. 헤드 무슨 동사? 사역동사. 필 무슨 동사? 지각동사. 와치 무슨 동사? 지각동사. 쓰리 무슨 동사? 지각동사. 랜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혹시 모르겠으면 해놓으세요. 랜 메이크 해보는 뭐야? 사역동사. 목마하게 만들다는 동사야. 알았지? 네, 이거 먼저 하고, 네, 계속 한번 들어갈까? 작업은 만들었는데, 그녀가 룰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뭐죠? 팔로우죠. 그치? 이 투가 숨어있는 거지. 투를 또 쓰는 순간 투투 팔로우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2번. 나는 만들었다, 시켰다, 사역동사에서 난 만들었다. 나의 비서가 뭐하게 만들었어? 변호사에게 전화하게 만들었죠. 뭐죠? 콜이죠. 안에 투 숨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그는 느꼈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만지는 걸 느꼈다. 뭐라 해야 돼? 터치. 지각동사. 4번. 에이미는 봤다. 그 어린 소녀가 다리를 건너는 걸 봤죠. 뭐죠? cross. 투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우리는 봤다. 고양이가 물고기를 훔치는 걸 본 거지. 뭐죠? stealing. 이건 안 되죠? 투는 빼면 가능하고, 그치? 진행의 의미죠. 그 다음에 6번. 그들은 결코 만들지 않는다. 그들의 아이들이 뭐 하도록?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늦을 때까지. 뭐죠? 플레이. 투승원. 네, B번 들어가겠습니다. B번. 그들은 만들었죠. 만들었죠. 뭐 하게 만들었어? 힘. 그가 뭐 하도록 만들었어? 고. 가게 만들었죠. 신용품 가게. 그 앞에 뭐고요? 투 보여야지, 그지? 사역동사니까. 2번. 그녀는 헬프 도왔죠. 네, 설명 안 했지만 헬프는 뭐냐면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돼요. 어쨌거나 동사 원형 나올 때 앞에 투가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녀는 도왔죠. 네, 뭘 도왔어?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네, 뭐 하는 걸 도왔어? Wash. 옷을 빠는 걸 도왔죠. 빨리 하는 걸 도왔지. 그 다음에 나는 heard. 들었죠. heard 들었어. 뭘 들었어? him. 그가 knock 하는 걸 들었지. 어디에? on the window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heard 다음에 목적어단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 원형 앞에는 to가 숨어있는 거다. 네,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smell.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지각동사에서 목적어 나와야지. 더 파이가 뭐 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burning. 타고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어디서? 부엌에서. 그걸 있을 수 있었지. 맞죠? 지각동사, 목적어, ing. 진행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치? 1번 들어간다. 그 다음에 1번. 에릭은 누군가가 그 일을 부른 걸 들었다. 에릭 헐드 누군가? someone. heard 무슨 동사라고요? 지각동사. 여기 뭐 나와야 돼? call. 듣는 걸 들었죠. 그 이름을. call 앞에 뭐고요? to 있는 거지. 그치? 아무도 내 여동생이 나가는 걸 보지 못했다. nobody. 아, 뭐죠? nobody. 과거니까
so 나의 여동생 my sister가 그렇죠? 뭐 하는 것을 못 봤어? go out 이렇게 되는 거죠. C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원형동사 몰리는 어제 그녀의 남편에게 호텔 수리하게 했다. 그죠? 몰리 헤드 사역동사지? 시켰죠. 그녀의 남편이 뭐 하도록 시켰어? 리페어. 리페어 수리하도록 시켰죠. 물을 더 울타리를 펜스를 수리하게 시켰죠. 리페어 앞에 투수만 있는 거지. 네, 1번 나는 그가 드럼을 연주하는 걸 보았다. I watched 과거죠. him 그가 뭐라는 걸 봤어? play 써도 되고 playing 써도 되고 그죠? play the drum 이렇게 되죠. 여기 뭐로 나왔는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해줄게. 책에는 play라고 나왔네요.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빠는 내가 거실을 청소하겠다. father 아버지는 made 만들었죠. me 내가 뭐하게 만들었어? 청소하게 clean 방을 the 방의 거실이구나 the living room을 청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각동사다의 목적어다의 동사원의 원형부동사 사역동사다의 목적어다의 동사원형 원형부동사 이렇게 나오는거지.